안녕하세요. 위클리 키사이트 손현정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뜨겁게 달군 이슈를 알아보고 키워드에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키워드 함께 보실까요? 이번 키워드는 사이버 전쟁입니다. 최근 전 세계에 관심이 쏠려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지난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에 폭격을 가하면서 전 세계가 불안에 떨었던 걱정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결사항전 태세를 이어나가고 있고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한 직접 제재에 이어 가장 강력한 금융 제재로 알려진 스위프트 결제망 퇴출까지 결정을 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사이버상에서의 변화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오던 우크라이나를 대표적인 해커 집단 어나니머스가 지원하면서 사이버상에서는 세계대전에 버금가는 해커들의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더해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우크라이나가 사이버 전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도록 스타링크를 통한 우크라이나 내 인터넷망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처럼 세계가 연결된 사이버 시대에는 해커 조직과 다양한 국가의 보안 전문가들이 전쟁을 펼칠 것으로 전망을 하는데요. 국가와 기업은 이런 위협으로부터 데이터 자체를 지키는 네트워크 보안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한 투자 상품으로는 미래셋 자산운용의 타이거 글로벌 사이버 보안 INTXX ETF가 있는데요. 시스템,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 컴퓨터 및 모바일 장치에 대한 침입을 방지하는 기술을 개발, 관리하는 글로벌 기업에 투자하는 사이버 보안 테마 국내 최초 상장 ETF입니다. 지금까지 지난 한 달간 경제 뉴스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키워드 중 사이버 전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